정통 힙합에 도전한다. 윤기종 슬픈 운명. 네 말의 flow. To you 말 못할 큰 이유 무슨 큰 사유 있어지지 지금 시점에서 what you wanna do 그 순간을 내버려둔 말 문을 닫은 아픈 시련들은 소리 없이 흘러갔거든 예 오늘의 비친 그 배경 속에 미친 넌 그 안에 잃지 하지 못해 내 자신을 잃지 끝내 마치 내가 될지 몰랐지 내 앞에 비친 내 삶의 이치 sex too less is my fuck fear 따라져가는 네 모습을 볼 수 없어서 I just wanna give it to 내 왼쪽이 돌로나만 돌아보며 yeah. 지난 기억들 새겨 떠나갔던 너를 기억해 단 한 번에 뺏긴 네 모습을 네 뼈까지 높은 같이 속으로 파고들었어 마치 소중히 생각하지 않듯이 모든 사물에 자신 없이 운명 속에 다가선 네 생명 그건 분명 빗겨간 너의 혁명 이런 안정지면 부정 많이 우울되던 그 안에서 휩쓸렸어 넌 내 감정 따윈 냉정하게 접어뒀지 우리 우정 또한 넌 내정하게 헷겨가려 노래 같이 모두에 해날 수 없는 내 의식 세계 뒤섞일 수도 없게 분열된 나의 내면 세계 한계 속에 갇혀있는 지금 내게 지어진 아픔의 지게 바로 잡을 수 없는 엇갈린 맘의 체계 yeah.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음악 캠페의 손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미라입니다. 알비라 씨, 여기 웬 일이세요? 네, 채림 씨가요. 네. MBC 드라마 촬영 때문에 이번 주 음악 캠프를 비우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미라 씨가 이러면 내가 처음일 텐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생방송을 해서 너무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데요. 네. 멋진 가수들의 무대를 직접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흥분되고요. 근데요 오늘 진짜 네. 멋진 분들이 많이 나오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오신 이준호 씨의 솔로 무대 또 이승광 유현 씨가 새 시연을 맡은 이승훈 씨의 무대가 준비됐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음악 캠프입니다. 네. 여러분 잠시 후 기대해 주시고요. 우선 첫 번째 무대입니다.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 씨의 무대입니다.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뜨거운 눈물 흘려본 적 언젠가 누굴 위해 살아왔는가 여기 지금 어딘가 어릴 적 그대의
꿈들은 그저 그대가 만든 소설일만. 이젠 한번 생각해봐. 그대 안에 다른 너 움츠리지 말고 너의 날개를 너의 미래를 향해 날아보는 거야. 아주 작은 새의 몸짓도 이 세상 붐이 온 걸 알게 하는데 Can you see the heart? 부질없는 그대 몸짓은 그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게 해. 새로운 힙합 테크노 여전사 캠입니다. 비례 Somebody want you be Somebody help me please Somebody want you be Somebody help me please Somebody want you be Somebody help me please Somebody want you b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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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 you 처음부터 날 원했던 너의 모습마저 선명해 이제라도 인정하는 건 내 실수 Thank you.
여성 로커의 파워 에너지. 박기영입니다. 블루 스카이. 지섭 씨, 네. 영화 시리 보셨어요? 아, 당연하죠. 작년 안에 시리 열풍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근데 그 시리 열풍이요, 지금 네. 일본에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기분 좋죠? 아, 그럼요. 근데 그 노래뿐만 아니라 영화뿐만 아니라 노래도 네. 우리 가수분들이 대만이나 중국 강타국 다시 모르세요? 알고 있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네. 기분 좋고 뿌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앞으로도 우리 가수들의 활발한 활동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소는 가요계 새로운 기대주 문차일드입니다. 딜리트.
힙합의 카리스마 이현도입니다. 피에로 언제까지 빠질지 좀 아시지만 저 사랑은 감동을 하지만 어디 광대 같은 여자 우리 관계
내려보는 손가락 쓸만 하네. 하지만 혹시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가능을 부를 수도 있네. 기다려야만 하네. 그 짓은 이제 해야 해. 분명하게 분명하게 전하는 만두어와 하네. 우리 없이 돌아가는 거기 그 원하네. 죽여서 나들 나 너은 일이 뛰어나와야만 해. 바꿔야만 해. 나에게 부담이 가득해 나한테 분명히 죽으면 생각하네.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이런 일 너한테 그렇게 모르지 해. 너네 지금 그게 너였네. 서인의 자신은 솔직히 줘야만 해. 새롭게 심차게 시작해 너만의 이것에 충실해 지롭게. 예, 지섭 씨, 네. 김건모 씨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닭이래요. 왠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왜요?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다가오지 마. 또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지오디는 항상 가위바위보 할때요 보재기 맞는데요. 왜요? 보내야 해, 보내야 해. 정말 기대했던 제가 바보 같습니다. 네, 생방송 음악 캠프의 이번 선은 네. 4년 만에 솔로로 돌아오신 이준호 씨의 무대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 같이 네. 불러볼까요? 이준호.
이승관 전 세션의 총강 세라입니다. 이소은입니다. 사방님.
나오신 이승환, 유희열 씨. 네.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네, 정말 보기 좋은 네. 무대였습니다. 미라 씨, 이제 네. 마지막 수수만 나오는데 지내보면 소감이 어떠세요? 벌써 마지막이라니까요. 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고요. 너무 아쉬운데요. 너무 즐거웠어요. 네, 오늘 미라 씨 네. 수고하셨고요. 네. 앞으로는 시청자로서 음악 기분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네. 해마다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해 마련했던 MBC 특별기획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에서는요, 4월 5일 청도 이벤트홀에서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들도 돕고 김경호 밴드, 긱스, 김장훈, 이정현 등 여러 가수들의 콘서트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무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으로 스카이의 반전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